자, 라이팅 부스터 라이트의 시즌 1 마지막 강의 11강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1강에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투구 정사 그리고 ing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 중딩 때 많이 나오죠. 중딩 때 많이 나오고 이제 고1 때도 간혹 문법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동사가 있을 때 뒤에 투구 정사를 써야 되냐, ing를 써야 되냐,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 대표 문항 보기 전에 한번 여기 답이 보이는 클루즈에서 한번 우리 같이 정리해 볼까요? 자, 동사 뒤에 지금 보시면 미래에 뭐뭐 할 것을이라고 돼 있지? 자, 저한테도 이제 준동사 수업 문법에서 들은 친구라면 알겠지만,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가르쳐 준 방식이긴 한데, 투는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미래. 그리고 ing는 이렇게 안으로 구부니까 과거.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공부하셔도 돼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얘기할 때는 동사 뒤에 뭐가 나옵니까? 투부정사가 나와요. 자, 근데 오른쪽에 주로 현재나 과거에 뭔가를 했던 것을 뭐뭐 한다라고 한다면, 즉 과거지향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동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다 알고 있니?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동작을 동사를 딱 하는 시점에 있어서 아직 실천이 안된 거는 싹다 투부정사로 보시면 돼. 자, want 집에 가고 싶다. 자, 제 수업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빨리 집에 가서 놀고 싶죠? 아, I wanna go home 이라고 얘기하지. 투부정사 쓰죠? 자, 원하는 시점에서는 그 행위가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want은 투부정사 쓰는 거예요. 자, agree도. 나 그거, 오케이. 그거 하는 거 동의할게. 동의를 해야 그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agree 뒤에 투부정사는 아직 안 일어난 거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들은 싹다 이런 거예요. expect, 기대하다.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choose. 선택을 해야 일어날 거 아닙니까? agree랑 똑같은 뜻인 거죠. 의미가. 자, 그 다음에 offer, 제안하고 제공하는 것도 아직 얘가 안 해봤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투부 정사고요. 그 다음에 tend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afford는 뭐뭐 할 여유가 있다. 이거 다 tend랑 afford는 저기 문법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듣기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need,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얘세 개가 딱다 똑같은 느낌으로 묶이는 거지. pretend는 뭐뭐인 척, 가정, 가장하다. 뭐뭐인 척 하다. learn, 배우다. manage, manage는 얘들아. 아, 여기 빼가지고 다 가르쳐 줄게. 매니지 관리하다 아니다. 매니지는 투부정사랑 친구 먹어요. 자, 이거 고1 때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매니지는 관리하다 아니야. 얘들아, 핵심들. 매니지는 뭐냐면 아둥바둥 안간힘을 써갖고 막 이렇게 막팔 떨리면서 이렇게 버티는 거 있지. 이런 게 매니지야. 근데 그렇게 버티면서 해내잖아. 그러면 매니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매니지는 투부정사랑 같이 쓰여서 뭐 하냐면 뭐뭐 하려고 안간힘을 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써서 해내다라는 거죠. 알겠죠? 뭐뭐 하려고 뭐 애써 뭐뭐 해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manage 투부정사는 뭐뭐 하려 안간힘을 쓰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외웠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manage는 별표 쳐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decide 결정하다. 그리고 decline도 결정했으면 이제 거절도 할수 있어야겠죠. decline은 여러분들이 뜻을 두 개로 하셔야 되는데, decline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한테 날아오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툭 쳐서 떨어뜨리면 그게 디클라인이야. 그러니까 뭐겠어? 원래 핵심 뜻은 툭 쳐서 떨어지니까 감소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나한테 뭔가 제안을 했는데 아 싫어 하고 손을 뿌리치는 거잖아. 그래서 거절하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디클라인 같은 경우 원래 뜻이 뭔가를 툭 쳐서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락하는 겁니다. 감소하다가 되지만 타동사가 쓰였을 때는 뭔가를 거절하다라는 뜻도 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determine도 아까 decide랑 같은 결정하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fail 실패하다, hesitate 이거는 망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attempt는 시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과연 고등학교 영작 교재답게 좀 여러분들이 단어에서 안 외웠으면 모를 법한 단어들도 꽤 섞여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싹다 투부정사를 쓴다. 자, 지금은 아직 우리가 기초를 닦는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를 뭐 외우고 이런 것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이제 당장 우리가 시험이 임박했을 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영작을 하다 잘 모르겠다. 그럼 보면서 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아, 뭐지? 아, 귀찮아. 하고 그냥 대충 푸는 거. 그게 더 최악이야. 여러분, 최상위권, 상위권으로 가시고 싶죠? 예, 네, 저는 뭐 저한테 수업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하위권, 하위권에서 올라왔던 케이스였는데, 제가 중하위권, 하위권이었던 건딱 하나예요. 일단 첫째, 불성실한 태도. 귀찮은 거지. 그러니까 학원도 학교도 잘안 나가고 숙제 맨날 빵꾸나 있고, 특히 전 수포자였기 때문에 수학이 대표적이었죠. 그러니까 일단 첫째, 공부의 양, 노력이 부족해요. 근데 두 번째 뭐냐면 능동적이지 못해.
자, 능동적이지 못하면 제가 딱 잘라 얘기할게요. 점수가 그냥 80에서 탁 걸쳐요.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것도 그렇다고 못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단계에서 끝나요. 알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되게 서글프겠죠? 왜 지금 올림픽 한창 하잖아요. 자, 올림픽에서도 제일 슬픈 애들이 누구예요? 금메달은 당연히 슬플 리가 없고, 동메달은 와, 내가 3등이라니 하면서 제일 기뻐하죠. 은메달이 제일 슬퍼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원래 항상 그 샌드위치에 어중간하게 껴있는 애들이 제일 불행한 거야. 자, 80점대 애들이 제일 성적상으로 제일 불행한 친구들입니다. 2등급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3등급도 아닌, 그것도 또 1등급도 아닌, 애매한 거지. 한 2.5등급. 근데 2.5등급에 분포하는 애들이 제일 많은 거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2.5등급의 그 함정에서 벗어나고 싶다고요? 그럼 능동성을 갖춰야 돼요. 모르는데 왜 꾸겨품니까? 모르면 보시라고요. 찾으시라고요. 그 정보를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그 태도 자체가 여러분들 상위권을 이끌 겁니다. 베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니까 찾는 거지 않습니까? 외우는 거는 시험 전에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자, 그리고 이건 다 했던 거예요. 인조이. 즐긴다는 거잖아. 아니, 해봐야 그게 재밌는 걸 알아야 즐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조이는 아닌지가 나오는 거야. 이제 머릿속으로 내가 이걸 즐긴 줄 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involve. 포함하다. 뭔지 알아야 포함할 거 아니에요. 마인드는 뜻이 뭐냐면, 꺼리다라는 뜻이에요. 꺼리다. 뭔가 좀안 하는 거, 하고 싶지 않은 걸 이렇게 염두에 두는 거, 그걸 마인드라 그래요. finish, 하던 걸 끝내야 될거 아닙니까? stop, 하던 걸 멈춰야 될 거고요. 그리고 quit, 하던 걸 그만둬야 되고, give up, 하던 걸 포기해야 되고, admit, 인정,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야, admit은. 그래서 이제 admit을 조금 헷갈린 친구도 많은데, admit은 ing 나와야 돼요. deny, 있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야, 있는 사실을. 알겠죠? 그러면 decline이랑 여기 뭐 determine 같은 거랑 좀 다르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거절하고 하기 싫다고 얘기하면 이제 요로 가는 거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건 디나이예요. 알겠지? 다 그러니까 이건 다 뭐냐면 있었던 일이야. 있었던 일. 자, 그리고 어보이드. 똥이 더러운지 알아야 피할 거 아닙니까? 자, 피하려면 그러면은 그게 싫은지 알아야 되고요. 자, 컨시더도 대부분 잘 모르는 친구들 많던데, 컨시더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아려보다 인 컨시더가 특히 이제 여러분들 고2 애들도 하물며 많이 틀립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딜레이, 하던 걸 미뤄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마인드는 뭐야? 오탄가 봐요. 자, 두개다 나왔네. 의외로 서제스트도 제안하다니까 앞으로 할 일을 제안하는 거니까 투부정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많은데, 서제스트도 내가 생각했을 때 올바른 거,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거를 사람한테 줘야 되죠. 그럼 내 머릿속에 이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었던, 있는 일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컨시더랑 서제스트 같은 경우는 의외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잘 기억이 안 나서 까먹는 경우, 그리고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꼭 유념하시고요. 자, imagine, 상상도 머릿속에 있는 걸 상상하는 거고요. forgive,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keep, 하던 거를 유지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싹다좀 뭔가 과거지향적인 느낌이 좀 강한 거고, 얘는 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높은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한번 같이 볼까요? when people act collectively, 사람들이 집단으로 행동을 할 때, We usually choose. 우리는 choose to. 이거 뭐야? 아, 위에 있는 거랑 그거구나.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바로 그냥 여기서 바로 풀게요. choose 한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imitate가 아니라 to imitate라고 하면 되겠죠? 자, 집단으로 행동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흉내내는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the real route to happiness. 행복으로 가는 진정한 길은 involves. 수반합니다. 포함합니다. 있는 걸 포함해야겠죠? 그러니까 developing이 맞겠지. 자, involve는 ing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developing a thankful attitude. 감사하는 태도를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사소한 거에도 고마워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를, 자, 얘는, 그러니까 enjoy는 뒤에 투부정사 쓰면 안 돼. 그 반대로 manage는 ing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투부정사 ing로 고정돼 있어. 차라리 얘네가 쉽지. 얘네는 왜? 그냥 암기하면 1초 만에 풀려. 그러니까 이런 걸왜 우리가 암기하라고 하냐면, 너네 시간 없다며. 수능시험 70분 안에 45문제 풀어야 된다며.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거 1초 만에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시험 대비할 때 암기하라고 하는 건데, 이건 암기가 안 되죠. 이거는 뭐예요? 이게 진정한 어법 문제예요. 어법. 왜? 맥락상으로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둘다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어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문맥상의 적절함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무조건 뭐 해서 푸는 거다, 얘들아? 해석해서 푸는 겁니다. 해석 문제예요. 위에는 그냥 개념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다 외워도 바로 다 풀리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죠? 투부정사가 기본적으로 쓰이면요, 아직 안한 거예요.
그리고 ing가 쓰이면 좀 이미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뭐 할걸 잊으면 to 부정사, 했던 걸 잊으면 ing, 할걸 기억하면 to 부정사, 했던 걸 기억하면 ing. 그리고 try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니네가 잘못 알던데, try는 노력하다가 아니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try는 될 때까지 계속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노력하다고. 이거는 그래서 이 동명사, 그러니까 이거를 타동사로 쓰면 이걸 한번 해보다라는 거니까 이건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는 자동사, 얘는 타동사로 이해해도 되는 거겠죠. 그지? 그러니까 try는 애초에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될 때까지 한다, 이거는 한번 해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regret은 너네 후회하다 아니에요. regret은 좀안 좋게 생각한다, 좀 뒤로 이렇게 좀그 뭐지, 뒤로 물러서서 이 감정을 느끼는 거거든. 그래서 regret to 부정사는 당연히 아직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후회를 어떻게 하겠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난참좀 유감이다. 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서 참 유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거고, ing가 쓰이면 이제 옛날에 했던 거를, 아, 좀 그걸 유감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stop 같은 경우는, stop은, 그러니까 이거는 딱 이렇게 보면 돼. stop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누군 자동사라고 누군 타동사할 거예요. 얘다둘다 되지. 자, 봐. 내가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탁 멈추면 내가 멈춘 거니까 자동사고. 내가 하던 거를 야야 공부 이제 그만해 이렇게 해서 내가 공부하는 걸 멈추게 했지. 스탑은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예요. 그래서 스탑의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경우랑 스탑 뒤에 ing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인식하시면 되냐면, 자 이건 동명사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런 관계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to 부정사의 부사로 쓴 거야. to 부정사 부사로 쓰면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to 부정사 하기 위해서 지가 멈추는 거고, 이거는 ing, 이 하던 거를 멈추게 한다. 이렇게 해서 타동사의 관계, 즉 능동 관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는 걸 멈춘 거고, 그리고 이거는 하려고 지가 갑자기 중간에 탁 멈추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는 오로지 전적으로 해석 문제입니다. 자, 의미 차이 없이 둘다 그냥 쓰는 거, like는 이제 to 부정사, ing 둘다 된다. 뭐 love, hate, prefer. 이거 중딩 때 아마 열심히 외웠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당연히 시험에 잘안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continue 갖고 이제 장난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뭐 to 부정사계, ing계 막 골탕 먹이는데 둘다 되지요. 이렇게 푸는 거 아주 가끔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두개다 쓰는 애들도 있다. 지금 제가 주관하는 문법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원리는 조금 다 생략하고 그냥 계략적으로 틀만 좀 보여줬어. 왜냐면 이걸 듣고 너네가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저한테 리딩 부스터 수업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I regret it. 나는 regret을 했대요. 자, 여기 뒤에 따라서 얘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뒤에 봐봐. Not my best on the English project. 영어 프로젝트에 있어서 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을 후회해야 되겠지 않을까요? 뒤에 봐봐요. 최종 점수가 affect my average. 내 평균 점수에 영향을 끼쳤다는 건. 그러니까 못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일은 이미 일어난 거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3번은 to do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겠어요? not doing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준동사는 not을 앞에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not, 그러니까 to do라고 했을 땐 to not do가 아니라 not to do, 이런 식으로 준동사 앞에다가 부정문 not을 붙인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얘들아 9강, 10강, 11강 다 총체적으로 다 뭐냐면 해석해서 푸는 거예요.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그리고 목적어로 to 부정사가 오니 동명사가 오니 문제는 죄다 뭐예요? 해석해서 찾는 거고요. 그래서 수능에서 제일 각광받는 어법 문제 유형이에요. 왜? 해석을 안 하면 못 푸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해석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서 모르는 단어는 물어보면서 능동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즌 1은 끝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십시오.